안녕하세요, 마리입니다. 이현입니다. 자, 비 오는 수요일 날 뭔가 생각나시죠? 안절을 했습니다. 내지는 간식도 되고요. 아니, 에어프라이어에 제가 처음으로 감자를 좀 돌려봤어요. 이렇게 생각보다 괜찮네요. 집에서 제가 대강 썰어갖고 했는데 거의 무슨 구운 감자 맛 납니다. 자, 그리고 열기영어, 시사어. 자, 간식으로는 최고죠. 자, 그럼 아주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먹자. 먹어야지. 먹어야지. 먹어봐봐. 맛있어, 아, 좋아. 생각보다. 알이 꽉 찼어요, 알이. 괜찮은데? 완전 영양식이에요. 이 감자가. 어때? 진짜 괜찮은데? 진짜 괜찮은데? 그치? 맛있어. 먹어봐봐. 깨어 있어? 그냥 통째로 먹는 거야. 몸에 좋아. 알이 가득해. 아주 꽉 찼다니까요. 아니, 그 원래 좀 이게, 이것도 계절인이잖아요. 재밌어. 어울리지 않냐? 아니, 보통은 감자를 사서 튀겨보라고 하던데, 제가 한번 썰어 해봤는데, 이렇게 썰어 사는 것도 괜찮네요. 진짜 알이 꽉 찼어요, 꽉. 감자가 그냥 간식으로 강추입니다. 이것도 많이 먹어, 좋아. 감자 또 튀겨줄까? 이거 두개 했거든? 나중에 좀더 바삭하게 튀기자. 그러자. 지금은 기름을 조금밖에 안 써서 거의 구운 감자 맛 나요. 아니, 근데 이런 음식도 좋아. 한개 먹었다, 한 개. 니가 멸치를 안 좋아하잖아. 근데. 니가 뭐 치즈하고 우유 먹으니까 괜찮긴 한데, 그래도. 큰맘 먹어야 돼. 이제 뭐. 뼈째 먹는 생선. 많이 넣고 돌려서 그렇지 조금씩 돌리면 바삭바삭 나오겠는데? 맛있다. 맛있게 먹어. 맛있겠죠. 진짜 알이 완전 찼습니다.
아주 얇겠어. 이거 도전해봐야겠어. 이거 한 다섯 배로 얇게 썰어봐. 알았어. 이 정도 굵기를. 아니야, 얇게 썬 것도 있잖아. 얇게 썬 거 진작에 다 먹었어. 이거 이거 있나? 응. 아 이거 저도 거. 이거의 반에 반으로. 아 이거 안 보일 정도로 종이처럼. 맞다. 이 프라이드 포테이토의 칩에 언니 그거야. 뭐가? 나 아주 까다로운 고객이 최대한 얇게 썰으라고 주민처럼 주문을 했대. 짜증은 좀 나지만 그래도 탄생한. 나 같은 사람이 있었군. 식당에서 주문을 하는데 계속 더 얇게 더 얇게 해가지고 결국.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진짜 감자 워낙 좋아해서 많이 사 먹잖아요. 집에 사 먹는 것도 좀 새롭다. 종이처럼 썰려면 칼질 잘해야겠다. 굉장히 얇게 썰었는데 아직 실력이 부족한지라 내가. 노력은 해볼게. 이불지 정도로 해서? 예, 생선을 워낙 좋아하는 저는. 이걸로 배쳐봤네.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네, 한 방에 야식으로도 별로 부담이 없고요. 그 다음에 뭐 홀짝거리실 때 드실만한 메뉴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